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귀한 품 가운데서 저희들 은혜롭게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 주를 보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각 처소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린 가운데에 각 순서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어디 있던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어디 있던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우리 9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오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의 삶과 또 일평생 삶 속에 우리의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고 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또 우리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저지른 모든 불의함과 우리의 일평생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가 우리의 머리의 종수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차고올로 넘치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받쳐지고 올려지고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지켜 의탁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 승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 승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의 말씀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승리의 역사가 예배하시는 곳곳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바와 같이 이 죄 많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그 삶의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실제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죄를 위해 살점을 떼어내는 채찍을 맞으시고 저절히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일컬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매 순간순간 삶이 바로 비아돌로로사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아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사형 온도를 받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 죽도록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의 십자가의 길, 바로 비아돌로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실제의 내 생활은 십자가의 길이 되고 있었던가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철저히 눈물로 참회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와 땀을 흘려주신 골고다 제단을 심령 깊이 느끼며 엎드림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6장 31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신앙 상태를 위해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길도 비아돌로로사,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갈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 나의 삶이 또 나의 삶의 길이 결국 비아 돌로로사가 되게 하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본문 말씀인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그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또는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던 모리아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오르던 그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그 길, 그 비아돌로로사는 바로 순종의 길, 이 순종의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세에 얻은 그 외아들이지만 번제로 바쳐라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이 아브라함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란 존귀한 칭호를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 돌로로사도 바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이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괴롭고 눈물 없이 갈 수 없지만 순종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나의 비아돌로로사,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간 모리아 산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은 묶이는 길이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 제사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물이 된 이삭은 지금 묶여서 제단에 올라갔는데 이 구약시대 제사 형식에서 이 묶는 것, 이 묶는다라는 히브리 말이 아케다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 아케다란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을 끈이나 무엇으로 묶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 묶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묶인 그것과 내가 일체가 된다는 뜻이고 곧 그 말은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가십니다. 그의 등에는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대속하시기 위해 갈보리의 언덕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에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신 것은 바로 제단 위에 묶여진 아케다의 희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다 내 자신을 묶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다 여러분 자신을 묶고 계십니까? 비아 돌로로사는 나를 값진 사명에다 묶는 길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좋은 것에 내 자신을 묶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영원한 소망에 내 자신을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어디에 묶느냐에 따라 바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시는 한 영혼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묶었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는 빌라도나 가야바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나 예루살렘 민중의 강요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서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택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념에 입각한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나를 묶고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함께 걷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다 자신을 묶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비아 돌로로사, 그것은 인간이 최선이 바쳐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있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세우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도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자기의 외아들을 잡아 죽여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들에게 눈물을 안 모으려고 얼마나 괴로운 울음을 속으로 터뜨리며 그 길을 갔을까 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 느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향한 정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백세에 주신 외아들을 정말 희생의 제물로서 짐승처럼 잡아 죽이려고까지 실천에 옮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함은 헌신의 절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또한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괴로운 비아돌로로사 고통과 고독과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길이었지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비아돌로로사를 아브라함이 혼자서 가던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가 감찰하고 계시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미 이삭 대신에 죽을 수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하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의 비아돌로로사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비아돌로로사를 걷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다 바쳐야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오늘의 나의 형편이나 환경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비아돌로로사를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결과를 꼭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비아돌로로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생각지 않은 괴로운 십자가와 그 아픈 가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나의 비아돌로로사를 완주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만족스러운 최후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영광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그 비아 돌로로사 또한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가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 나의 비아 돌로로사를 여러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이 인생이 우리의 오늘의 환경이나 역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 바치는 비아 돌로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예표로서 나타났던 그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아 돌로로사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순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비아 돌로로사는 바로 내 자신을 사명에 묶는 길, 곧 아케다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 치고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애를 비아돌로로사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큰 길로 가라는 것인지 바로 여기에서 인생의 차이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의 길이 비아돌로로사의 길이 되지 못하였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단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려는 훌륭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비아 돌로로사를 매일같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로서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비아돌로로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비아돌로로사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가시면서 환하게 닦아주신 길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미 걸어서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또한 승리하도록 주님은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이 내 자신의 비아돌로로사를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걷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길을 여호와 이레로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가시면서 환하게 닦아주신 길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미 걸어서 승리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승리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보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이 우리 자신의 비아돌로로사를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걷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으로 날마다 삶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믿으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정성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열매 맺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각종 물질에 담아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복을 내리사 더욱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올리고 바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 부음을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백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6일 주일 새 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방역당국의 권면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어권 오전 9시 30분, 한어권 오전 11시이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 출석하실 수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행사는 안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IBS 프로그램 1탄에 이어 2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아니라 지역교회들과 선교지에서까지 프로그램을 하기 원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전도 종족인 세네갈 세르신족이 살고 있는 보야, 당간, 그리고 수잔 지역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교육부 IBS 티셔츠와 교재 그리고 학용품 등등을 지난주에 우편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IBS 프로그램이 어린이 선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